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사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충분한 교제를 나눈 후에 한 말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네, 그렇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곧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아직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간이 조작하고 경험하고 의지로 만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때까지도 믿음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라에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설득하고 계신 것이죠. 당사자가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목적은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환대를 받은 세 천사는 장소를 옮겼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또 다른 목적지는 소돔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났고 아브라함은 전송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소돔으로 향하던 그들이 뒤돌아서서 어떤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원래는 그냥 가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 가시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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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해야지 하며 돌아오셔서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친하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친한 사람에게는 마음속 깊은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덜 친한 사람에게는 말을 골라서 하죠. 어느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도 13년 동안이나 믿음의 휴면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도 둘 사이에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모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아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이 그냥 가시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발을 씻어드리고 떡을 대접하고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해드리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전의 아브라함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대도이죠. 아마도 이때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그런 친밀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친해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이 전혀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며 하나님의 비밀도 알게 되고 자신의 비밀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복을 받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정신없는 일상에서 수많은 피로와 과제가 아우성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는 숱한 이미지와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어린 눈빛을 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관 가운데 당신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 속에서 동행하는 친구들과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공동체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지고 부서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서로 동행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친구들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